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날 상황극은 만약 투명 인간이 된다면 이라는 상황극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스탠바이 액션. 아, 다 닦았지? 다 닦았지? 창문도. 아, 아, 퉁퉁이네 비실이. 에이, 이런 건방진 더러운 녀석들. 나한테 청소를 떠맡기고 혼자가? 집에 혼자가? 아, 청소하다 죽을 뻔했네. 아, 아, 나 이제 슬슬 집에 가야지. 청소 다 했으니까. 아, 진짜 집에 가자. 야, 거기 너. 어? 뭐야? 일로 와봐. 너 누군데 나 부르냐? 난 학생. 왜 부르는데? 예, 너 선생님이 학교 시간에 교무실로 오라던데? 교무실로? 아, 또 담임 선생님이 나 혼내키려고 그러나? 아, 고마워. 응? 아, 짜증나 죽겠네. 또 혼자 청소하고 또 담임 선생님 혼내키려고 그러나 보다. 아, 왜 부르셨지? 아, 저번에 시험 못 봐서 그런가? 아, 왜 그러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교무실이요, 제일 무서워. 어, 담임 선생님. 아, 담임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노진국은 왔니?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부르셨다고 해서. 앉으란 소리는 안 했고. 아, 네네네네. 네. 아, 여기는 그럼, 정상적인 학생만 앉을 수 있는 자리야. 아예예. 예. 그렇죠. 선생님이 저번에 성적 관련해서 얘기 한번 하지 않았니? 아, 네네 그러셨죠. 네. 너의 성적표는 항상 무거워. 왜요? 항상 비가 흐르거든. 아, 비가요? 어? 아예 빵점 시험지? 아, 빵점. 아, 이번 빵점, 저 빵점이에요 선생님? 선생님이 이 답안지로 하나하나 마킹하며 뭐가 맞았고 뭐가 틀렸고 뭘 잘했고 못했고를 적어주려고 하는데 너 건 적을 게 없더더라. 아, 이럴 수가. 난 정말 대단한 아이야. 아, 다 풀어, 다 풀었는데? 다, 아, 다 풀었겠지. 풀긴 풀었는데 거의 다 코를 풀었겠지. 코. 아, 선생님. 아, 네, 빵점은 참 유감입니다 선생님.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참, 그 시험지한테 사과하렴. 미안하다고. 아, 종이 낭비해서. 네. 아, 선생님, 나, 네, 저 가볼게요 선생님. 그래, 빨리 사라지렴 내 눈앞에서. 짜자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알았어, 갈게요! 선생님? 짜자잔! 제가 왔자요, 뿌! 넌 죽었다. 아, 도망가자! 아, 이럴수가! 이런 젠장, 엄마도 뭐라고 말해, 빵점 맞았어! 아, 시험지에 비가 내렸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엄마한테 보여줬더니 진짜 엉덩이 진짜 개 맞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아, 엉덩이 뚜디 맞을 텐데. 아, 걱정이다, 걱정. 어. 아, 피나름. 야이! 시험지도 모자라서 비가 내리네. 야, 우산 안 갖고 왔는데. 아, 운수가 왜 이래 이거? 운도 더럽게 없지 이거. 아. 아, 그나저나 이거 시험 나도 잘 보고 싶은데 공부가 안 되네 이거. 아, 어떡하지? 투명 인간 돼서 그냥 선생님이 그 답안지 그거 갖다 놨을 텐데 그거 훔쳐가고 싶다. 맨날 100점 맞고 기분 좋을 텐데. 아, 투명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머리야. 뭐야 방금. 뭐가 떨어졌었는데. 머리에 정토로 맞았어. 뭐야, 나 근데 왜 내 몸이 안 보이지? 왜 이러지? 뭐야? 나 죽어버린 건가? 뭐야? 라랄라라. 아저씨! 라랄라라. 아저씨! 네? 아저씨, 제가 여기 쓰러졌는데 제 몸이 좀 이상한 거 같아요. 뭐야? 어디서 뭔가 들리는데? 에? 아저씨, 제가 안 보이세요?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내가 죽은 건가? 뭐지? 나 죽었나? 아까 그거 받고? 제가 안 보여요?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네! 여기라고, 여기. 나 안 보여? 안 보여? 어디? 안 보이냐고, 나 여기 보이는데. 누구세요? 안 보여요? 어? 아저씨! 어어어어어!
뭐야? 아저씨 귀신이다! 아! 아? 뭐지? 내가 어떻게 됐길래? 뭐야? 거울 있다. 거울. 왜? 어? 거울에 내 모습이 안 비춰져. 뭐야? 왜 내가 안 보이지? 거울에? 뭐야? 안 돼! 이게 뭐지? 무슨 일이야? 아,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영혼은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내 몸이 왜 이렇게 투명해졌지? 아까 그 번개 때문에 내가 설마 꿈에 그리던 투명 인간이 된 건가? 에이, 설마 죽은 건가? 영혼인가? 내가 뭐지? 아, 지나간 사람한테 한번 테스트해볼까? 아, 아무도 없나? 에? 이제 우리 반 퀸카 꽃녀 아니야? 나가볼까? 아, 너무 좋아 꽃녀 짱. 핫 핫. 보이나? 내가 보이니? 어? 안 보이나 본데? 내가 안 보여? 어? 잠깐만, 우리 반 퀸카는 치마 속에 뭐가 있을까? 무슨 팬티 색깔일까? 아, 색깔이 궁금해. 아, 색깔이 궁금하다고. 아, 좀 미안하지만 좀 봐야겠다. 이럴 수가! 꽃뉴짱에게 달려 있어. 꽃뉴가 남자였단 말이야. 헐, 이런 젠장할. 아, 달려 있다고. 남자였다고. 아, 이럴 수가. 눈 베렸다. 아, 눈 베렸다. 아, 이럴 수가. 투명 인간이라니 내가. 아, 근데 꽃뉴짱이 남자였다니 그건 좀 충격적이다. 아, 근데 투명 인간이 되면 뭘 할 수 있지? 아, 하고 싶었던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아, 맞다. 나 빵점 맞았지? 아, 내일이 시험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 교무실에 선생님이 답안지를 숨겼던 것 같은데, 그 답안지를 훔쳐볼까? 좋은 생각 됐스. 아, 기다려라. 답안지야, 내가 훔쳐가주지. 야, 투명인간 좋네. 와, 투명인간 개좋은데. 야, 쩐다 쩔어. 헤헤헤헤. 내가 안 보일걸? 선생님들은? 나 뭐 모니터 위에 올라가고 막 그래도 안 보이네. 야, 개쩌네. 투명인간. 야, 쩌네 쩔어. 어, 와, 교무실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겠나? 그렇게 많이 내가 불려왔는데. 어? 우리 담임선생님 없다. 내가 좀 안 보일 건데 뭐. 답안지 너무 좋아. 답안지가 여기 있었나? 어? 답안지다. 야, 다음 시험 야 100점이다 100점. 어? 내 전교 1등이다 나는. 야, 투명인간 개좋다. 야, 이제 투명인간 개좋다. 야, 답안지도 훔치고. 야, 다음 시험 무조건 100점. 무조건 전교 1등이야. 밟는다. 야, 내가 어? 이슬이 이긴다. 이슬이. 야, 전교 1등이다 나도 이제. 어? 답안지 이거 다 있으면. 야, 번호만 외우면 되잖아. 번호만. 아, 잠깐만, 나 근데 번호 못 외웠는데. 허허허허. 50점은 맞겠지. 아, 근데 나 투명인간 됐는데 오늘 학교는 못 갈 것 같고. 아, 그러면은 오늘 그래, 잠깐만, 이거 투명인간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 오 호미,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거였어. 은행을 타는 거야. 야, 개좋은데? 야, 나 이제 공부할 필요도 없잖아 이러면. 어, 부자 되는 거 아니야 한 번에. 그 은행으로 가자! 야, 투명인간 개좋다! 투명인간 개좋네! 야, 저기 은행 보인다. 야, 야, 이제 나 100만 부자 될 수 있는 건가? 어? 야, 이거, 아, 투명인간. 야, 진짜 개좋다. 야, 와, 은행이다, 은행이다. 아, 내가 안 보일 건데 뭐. 야, 야, 쫄지 마, 쫄지 마. 어? 여매나 쫄지 마. 너 투명인간이야. 안 보여. 어차피 안 보여. 들어가 보자. 오호, 은행, 은행, 은행. 야, CCTV 와,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이제 안 보일 건데 뭐. 찍어봐, 찍어봐. 야, 투명인간 개 신난다. 모든 게 내 놀이터 아니야 이거?
돈 훔치고 싶은데. 돈. 잠깐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아 막혀 있잖아. 아 막혀 있으면 큰일인데 이거. 아. 들어갈 데 없나? 아. 이쪽으로 지나가면 돼. 아 죄송합니다. 머리를 밟고 갈게요. 개신나 개신나. 돈 있는 곳인가? 오, 뭐야 이거? 도둑들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돌아가라. 어차피 안 보이는데 뭐. 잡아보시지. 투명 인간 도둑은 상상도 못했을 거다. 여기가 돈 보관하는 곳인가 은행에서? 야, 돈 진짜 많겠다. 보안. 벌레 보였어. 놀래라. 보이는 줄 알았네. 야, 놀래라. 투명 인간이 어떻게 보이겠어. 잠깐만,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들어가는 방법 없나, 이거? 아, 경비실 열쇠 같은 거 있는데? 아, 문 열면 들킬 거 아니야, 근데? 숫자가 써 있잖아 여기. 1234432 뭐지? 비번인가 이게? 비번 입력하는 거 있다. 1234. 열렸다. 안 일어나잖아. 푹 자고 있는데? 저 아저씨? 놀라지도 않아. 돈이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이런 데 있나? 없네? 돈 어디 있는 거? 누가 봐도 여기 잔뜩 돈이 있을 것 같구만. 이문에 눈이 무시무시해. 아 이것도 비밀번호잖아. 아 아까 431 4321. 우와 열렸다. 우와 깬 거 아니야? 안 깼네 이게. 뭐야 저거 붙잡고 있어. 야 이거 뭐야 이게. 상자 장난 아니게 많잖아. 뭐야 이거. 뭐야 도대체 돈이 있나 진짜? 우와 금괴. 우와 야 진짜 나 부자다 이제. 나 진짜 부자다 이거. 와 투명 인간 개 좋아. 야 개쩔어. 빨리 챙겨. 누가 들어올 줄 모르니까. 아 누가 들어오면 어때. 뭐 투명 인간인데 뭐. 와 야 나 부자. 와 야 이거 봐봐. 와 개부자. 야 우와 좀만. 야, 이 정도면 적어도 한 100억은 되겠는데 이거? 몇십억은 되겠는데 이거? 와, 엄마! 이거 투명인가 개좋구만 이거야! 내 세상이구만 이거! 야, 이제 빨리 나가자. 비밀번호가 이거였으니까 빨리 또, 이 정도면 충분하다. 평생 먹고 놀겠다, 야. 저 아저씨 일어나면 안 되는데? 비밀번호 돌려내고 아이 잘 쓰겠습니다. 예. 아 놀래라. 자고 있지. 들킬 뻔했네. 와 나 이게 부자다. 오호. 야 나 진짜 개부자다 이제. 와 야 이게 다 얼마야 이거. 와 야 막 부려. 뭐 어때. 야 투명인간 진짜 개좋네. 어 개쩌네. 우와 야 이제 투명인간으로 이제 돈도 많이 벌었겠다. 이제 뭐 하면 좋지? 아 더 심심한데 이거. 투명인간이 되면 역시 여탕이지. 목욕탕의 여탕. 이야 꿈의 세계인데 이거. 아 투명인간이 되어서 모든 걸 성취해보는구나. 이야 가자 여탕으로. 목욕탕 여탕 난 투명인간! 설레인다! 어서오세요! 뭐야! 문이 왜 저절로 열렸지? 안 보이지롱? 뭐지? 텔레비전 채널 돌릴까? 오! 왜 이래 이건 또! 야 비누는 또 왜!
이게? 톡톡오 귀신이다! 크크크크크크크 개웃긴다. 투명인간 투명인간 개재밌어. 평생 투명인간으로 살고 싶어. 너무너무 재밌어. 내 세상이야. 야 드디어 대망의 순간 여탕이야. 아 드디어 들어가 본다. 우와 여자 목욕탕. 와 난 지금 처음 와봐. 어렸을 때도 안 와봤는데요. 오 야야 어 여자 부츠야. 여탕은 여탕이구만. 기대된다 기대된다. 두근두근 두근. 오 근데 아무도 없잖아. 에이 뭐야. 오 한 명 있어 한 명 있어. 에이 뭐야 안 벗고 있잖아. 에이 아쉬워라. 오 이뻐 이뻐 이뻐. 어 이뻐 완전 이뻐 완전 이뻐. 야 여탕 신기하다. 와 투명인간 진짜 좋다. 아 드디어 대망의 순간 욕실이야. 어 두근 두근 올라가보자. 야 루이가 내가 상상하고 꿈꿔왔던 투명인간만 되면 갈 수 있다는 그곳 여탕 욕실. 아 너무 설레요. 아, 계세요. 아, 아무도 없네. 아 그래도 한 명쯤은 있겠지. 오 오미 오미 왜 흥분. 아 진짜 뒷모습 진짜 이쁘다. 와 이제 계세요. 아, 아 야 진짜 앞모습 진짜 이쁘겠다. 와 오 오 뭐야 아씨 남자였잖아. 뭐야 여기 남탕이야. 이게 뭐야 여기 뭐 하는 곳이야. 에이 뭐야 눈만 버렸네. 에이 남탕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남자가 있어 여기. 에이 젠장 눈만 버리고 하네. 야 아 뭐 하는 곳이야. 아 눈만 버렸네. 아 진짜 아 목욕탕 아 여탕 진짜 뭐였어 방금. 와 뭐야 벌써 저녁이잖아. 아 집에 들어가야겠다 이제. 아 오늘 근데 진짜 재밌었다. 뭐 어 손님 다반지 동치고 어 은행 가서 돈도 많이 벌고 여탕은 좀 그랬는데 오늘 재밌었다. 투명인간 짱이다. 아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 자야겠다 이제. 아 많이 늦었네. 아이고 아들 이거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아이 며칠째 이거 학교도 안 가고 어제도 학교가 안 나왔어. 그리고 며칠째 그 친구 오지도 못했어 지금. 도대체 납치당한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해 이거. 아 언제 오는 거야. 언제 오는 거야 이거. 아 엄마 좋았어요. 엄마! 아, 맞아. 아, 나 투명인간이지, 참. 엄마! 아, 잠깐만. 내 목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내 목소리가 투명해진 건가, 이제? 뭐지? 엄마! 아, 아들아, 이제 보고 싶다, 이제. 좀 만났으면 좋겠어. 엄마! 잠깐만, 이거 어떡해. 그럼 아무도 나를 못 보고. 아무도 난 대화할 수 없는 거야. 그럼 나 평생 나 혼자 살아야 되는 건가? 헐. 잠깐만 어떡하지? 이게 돈이 많으면 뭐해? 잠깐만. 어이 뭐 뭐야? 돈이잖아. 이게 뭐? 이게 뭔 돈이야 갑자기? 엄마는 내가 없는데도 돈만 보면 좋아하잖아. 아 안 돼. 아 나 투명인간 안 할래. 돌려줘. 내 몸 돌려달라고. 아 돌려줘.